안녕하십니까 정성입니다네이항입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미주알 고주화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3대 혼자 혼자 마감했는데 네. 다우스가 5일만에 하락한 거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SM400 플러스 0.11% 다우가 마이너스 0.13% 나스닥이 플러스 0.07%로 나쁘지 않습니다. 나스닥은 잊힐 때용모형이야 맞지도 않아. 보합권의 의미를 두자면 네. 약간의 그 뭔가 못 사는 분들이 포머가 지금 아직 매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이제 네. 섹터별로 음. 약간 엇갈린 거죠. 왜냐하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오늘 어떻게 에너지 주식이 좀 떨어졌거든요. 음. 그런 게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주식 네. 구성물 말씀드리면 또 이제 떨어진 거가 말씀드렸던 월마트 이런 게 주로 월마트떨어져 얼마 친구들 또 네. 같이 빠졌죠 그러니까 코스코는 아무 아무 유도 없어. <laughs> 그냥 갑자기 일단 2% 갔죠. 후 떨어지죠. 예의상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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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네. 끌고 내려가는. 네. 네. 그렇죠. 반면에 음. 나스닥은 이제 보합인데 강박이 있던데. 소리 이제 그 열한 개 섹터 중에서 음. 그냥 기술주만 한, 그냥 오로지 사겠다. 그것도 규정상 기술주만 음. 정확해서 같은 게 엑셀케이잖아요. 예. 이틀째 사상 최우가입니다 아, 미치는 거죠. 미치는네요. 그럼 포모는 엑셀케이를 그냥 사야 되는 거죠? 눈, 눈 감고. 어. 눈 감을 필요도 없고. 예. 눈 뜨고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예, 딱 하나. 그러니까 저제늘 어, 말씀드리잖아요. 그이 방송을 보시는 음. 그러니까 열한 시에 올라가잖아요. 열한 음, 음. 시부터 한 다섯 시, 네 시까지는 음. 잘 모르시면 하실 마세요. 아, 아, 전화가 잘안돼안안될 안 수도 예, 있어 그렇습니다. 런데 다섯 시, 여섯, 일곱 시 정도 돼갖고 전화할 수있을서잘 모르시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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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구한테 되냐면 네, 우리 키움에 키움에 음. 아, 글로벌 영업 고객센터 전화로서 어, 예. 나 정립식으로 좀 내시고 아, 좀 도와달라. 달러 코스 에버리진 전화. 다른 것좀 알려달라 그러면 예. 엄청 친절합니다. 아그 어, 다음에 지수 보시게 되면 로0리처는 네. 뭡니까 마이너스 1.52퍼센트. 아. 아 이거 역시 큰게 장땡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로스리처는 상당히 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등락이 계속 있어요. 하여튼요. 예 그렇습니다. 업종을 보게 되면요 업종 음. 어제 저 마이크로소프트 음. 다시 한번 올타임 갔다 이 와중에 1.76퍼센트 됐죠? 우 <laughs> 어, 유현님 정말. 예전부터 계속 마술을 얘기하셨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주식 같습니다. 그냥 네. 내가 언제 파냐면 내가 마이크 로소프트 이제부터 안 쓸래 그런 날 파세요. 어, 대표적으로 음. 이런 기업을 보통 음. 안전 주식청 얘기 안전 자산창에 가는 건데. 그럼 일단은 네. 주식 같지 않은 음, 음. 뭔가 좀 믿음직한 그런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 조금 네. 더 이제 궁금하신 네. 분이 있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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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는 네. 누가 있다? 안동호천장 이죠 안동천당 예, 세상에서 예. 가장 큰 클라우드를 예. 도전한다 이런 얘기를 음. 하면서 방송쪽도 클릭 모르는 네.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예. 보시고 그 얘기를 요약해서 다음 주 네. 월요일 시간 되면 네. 모시겠습니다 네, 예. 엔비대 역시 올라갔는데 네. 야, 500이 조금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요 안요이 말씀은 좋을 것 네. 같고요 에너지가 급락했다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음. 넘어가고 네. 아, 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추세인데 4.441%까지 음. 내려왔습니다 네, 네. 이러면 일단 금리는 제가 보기에는 다시 자를 보기에는 좀 멀어 보인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laughs> 됐습니다. 됐습니다. 전화 아, 걸면 그렇죠. 되죠. 예, 네,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그다음 달러 약보합이고요. 네. 문제는 유가인데 유가 네, 네. 칠십이0구이니까요 네. 어, 이러면 육자를 에이, 에이, 너무 그러지 마라. 칠자까지 <laughs> 네. 네. 빠졌습니다. 급락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제가 기억나세요? 네. 네. 이게 진짜 유가는 육십 네. 달러도 없고백 달러도 우리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하면 안 되죠. 부사장님이랑 네. 저에 어, 하고 있는 회사 하나 있잖아요. 시가총액 얼마 되겠어요 (1000만 음. 원) 되려나저희에서 시가총액 <laughs> 많이 있다 그러면 (1000만 <laughs> 네. 원) (5000만 원) 정도 될것 같아요 시가총액이요 네, 네, 네. 근데 저희의 시가총액에 음. 그러니까 수억대가 있는 (JP모건이) 있잖아요. 아, 수십 배, 배죠? 네, 수십억 네. 배죠. 수십억 예. 배죠 그런데 거기서 예. 작년에 말이죠. 음. 아직 옛날도 아니야. 작년에 음. 전쟁 막터졌을 때야. 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음. 러시아에서 막 경고했을 때 기억나시죠? 불과 이게 1년 반전이에요. 음. 네, 1년 예, 반전에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천연가스 난리 났었잖아요. 음, 그렇죠. 유럽에 음. 뭐 가스 안 보이더라고서 네. 갑자기 유럽에서 기억나세요? 그 나무 땔감 가게 없었어 몰랐어요 심지어 소똥을 네, 맞아요, 맞아요. 구해서 막뗄 정도로 그게 작년 (3~4월이고) 올겨울을 려다되 (7월이에요) 네. 그때 물론 여제 전제 조건을 네. 깔긴 했지만 네. 그때 얼마 간다 는지 아세요 어디까지 갈수 있다라고 기억 안 납니다 한 (340달) 인가 <laughs> <laughs> 아닌, 아. 아. 아닌 것 같죠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요 아. 이게 언제였냐면요 아. 네. 작년입니다 이상한... (2002년) (2022년) (7월) (4일입니다) 로이터발, 로이터발. (JP) 로이터발. 모건에서 오. 했던입니다 오일 코드 히트 301이 <laughs> 340달러 아닙니다. 제가 까먹어. 380달러. 그게 아, 바로 아. JP 모건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함부로 예측하지 아, 말자. 얘기하지 음, 말자.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국가가 네. 많이 빠진 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음. 일단 기본적으로 부진하다 소비 심리가라고 음, 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음, 음. 어, 월마트 8% 급락한 건데 음. 실적은 b t s 요 음. 전망은 실망적니다 보시면 음. 좋은데 음. 동일점폭 매출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온 건 맞는데요 맞는데 음. 제가 전적으로 음. CEO의 말, 한바, 말 한마디에 주가 훅 갔다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laughs> 네. 좀 너무 솔직한 것도 약간 네.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 아니 솔직한 고 곱하기 <laughs> 100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약간 소비가 좀 두나들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이 얘기 하면, 예, 예, 월마트는 예, 제가도 전문입니다. 제가 가보지는 전문, 않았지만, 아니, 가보지 아니, 아니 가, 갔지만 제가 예, 마음에안 들지만, 예, 예. 제가 살 생각이 있어요. 예, 예, 가 예, 눈으로 예. 보고. 예. 지금까지 안 샀는데 뭐 예, 예.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살던 곳이 있는데 밴쿠버. 음. 거기 없어졌다는 얘기를 좀 잠깐 들어가고 없으면, 오, 없으면, 못,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 제가 12월 말 예. 1월에 미국도 잠깐 갈 거거든요. 거기서 가 보고 나서 음. 보여드릴 텐데 이게 어느 정도 솔직하냐면 있잖아요. 아, 네, 네. CFO랑 CEO가 있는데 CFO는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10월 달부터 약간 지금 소비의 사람들이 약간 멈칫 멈칫한다는 거예요. 오, 네. 그런 표현을 써서 네, 멈칫, 네. 멈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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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쓴 네, 네. 말이고 네. 영어로면 careful이라고 하더라고요. More 네, 네. careful인데요. 네. 우리가 그런 말있잖아요꼭 필수 소비재는 필수 재고만 사는 건데. 내 원해서 사는 거. 우리, 우리를 우리 보면 필소비자는 음. 이미 소비자인데 영어로 보면 간단히 need 필요한다. 음. want야. want하는 음. 걸잘안 사고 need하는 것만 사는 거야. 음, 음.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0월 때 멈출. 그렇지만 11월 이번에 연말 쇼핑 시즌에 조금 살아나는 느낌이 들긴 들어. 이 정도 음. 얘기했고요. 음. CEO는 거기다가 거기다 한마일더나갔습니다아 음. 지금 보면 계속 물건값이 떨어진 걸 좋잖아. <laughs>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 5만 배더 무섭다는 게 디플레이션이거든요. 아. 디플레이션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는 거 아니니? 이런 정도 얘기. 아왜 그런 걱정을 보유리를 합니까? 나라 걱정을. 진짜 말이요. 파월에리도 자기가. 아니, <파울에 웃음> <일을 차이가> 아, <웃음> <웃음> 아니 네. 왜 그런 얘기? 그래서 주가 빠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타깃이 네. 도난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했냐면요. 그 네. 얘기를 빼고 네. 도난 방지에 도와준 고객분한테 네. 감사한다. 좋은 빅, 느낌. 빅 생큐. 좋은 <laughs>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나쁜 네. 얘기도 다 돌려가면 되는데 네. 어쨌든 월마트는 너무 솔직겠다 좋은 정도가 네. 네. 이거 지금 보여드린 동일점포 매출도 음. 늘어났, 생각보다 네. 늘어났죠. 생각보다 네. 네. 늘어났죠. 방문자서도 네. 늘어났죠. 재고도 감소했죠. 네. 다좋았어다 좋았습니다. 그말 한마디 때문에 네. 빠진 거기 때문에 음. 아 빠져도 초초 빠진 게 아니고 거의 절반을 토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 분위 네. 바꿔서요 네, 분위기 바꿔서. 베스트 워스를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베스트에는요,익스피디아, 테슬라 보잉이 있고 워스트에는 네. 시스코, 월마트 네. T J X가 있습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시스코인데요, 네. 기업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지출이 감소하겠다는 맞고요. 재고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가장 치명적인게 뭐냐면요, 아리스타, 넥토스가 너무 잘 나갑니다 최근에. 음. 혹시 제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네. 저희가 어 어저께 마, 마, 어저께 했었죠 어저께 했었죠 아 어제 게 이거였나요? 응. 네네 어저께 아 RS 네트웍스가 이번에 네. 그 닷코스니까 아니면 어디 포함되니까 아 이거 닷코스에도 들어가고 어, 다 들어가죠 어. 그래서 응. 뺏기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 시스템, 시스템이 좀 시스코 많이 빠졌는데 네. 이런 만약에 지출 감소 혹은 재고 증가 또 경쟁이 뒤처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네. 좀 하락이 이어질 거로 보이니까 네. 지금 당대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더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제가 보기 시스코는 점점 이제는 장비에서 멀어지는 게 아닌가 음. 보여집니다. 네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7.62 파이트가 빠진 거 보여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얼마 튼데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많이 네. 빠졌고 네. 어, 식료품 이커머스 컨저 했어요. 그러니까 다 손절했다. 좋고 나, 나쁜 게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주봉이 네. 네. 아주 길게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안타까운 종목이고 제가 이제 주도주 한 종목인데 음. 너무나 아까, 어제 아깝더라고요. 고그 말만 했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드는데 빠졌고 반면. 타겟이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 보여 갖고 이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타겟이 많이 빠졌다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네, 되겠고요. 그렇죠. 월마트는 이제 구제 하나 더 있다 그러면 네. 가이던스를 못 맞췄는데 그것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네.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시켰어요. 맞아요. 상향시켰는데 가이던스 그월그 그 월가의 시각보다 네. 모자란 는 규모가 그수 수백억 달러 회사잖아요. 네. 네. 매출이요. 1 5 0 0만 달러면 좀과을것 같아 지금. 아 네. 그러면 네. 위원님 목표주가 하향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저는 없을 네, 같아요. 라고 보는데. 네. 네. 에~ 그렇게 잘 갔던 올타임 하이는 상당히 한 시간이 걸리겠죠 이제는 어~ 거, 이제 토끼 그~ 거위같이 가면 되죠 다시 (8퍼센트) 가 빠졌는데요 하루 만에 이럴 때는 열심히 6, 열심히 올라가고 그랬는데 뭐. 다 아. 제가 아직 안 사고 제가 눈을갈 때까지 기다린 거죠 저영1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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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뭐~ 위원님의 매수를 한번 기다려 보는데 좀 많이 사야 될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 네. 한주살 거라니까요. 한 주부터 시작하는 거죠 원래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TJX 똑같은 건데요 네. 전망 하향했습니다 주가 하락했는데 음. 제가 이것도 보게 되면 CEO의 말을 굉장히 이상하게 들었는데 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혹시 안 좋은 거사는거 아닙니까? 이런 티? 근데딱 네. 뭐라 했냐면요, 네. 야 우리는 싸게 파는 데가 아니고 네. 비싼 것을 파게 싸게 파는 곳이야. 맞아요. 고른 네. 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유현님 저희 옷이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니가 엄청 좋은 거죠 저희는. 그래서 음. 이렇게 돌려말하는 게 필요하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까 얼마 하던 반대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TJX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할 것 같습니다. 좀 시간 지나면 네. 충분히 그런 걸 보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TJX는 원래 싼 물건을 파는 그 소매점이니까요. 간단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나가는 그 무지코 네. 뭐, 못 들었는데 네. 지금 T.J. 그 생각나서 그러는데요. 음. 월마트도 자사주도 어저께 200원인가 새로 발표했을 거예요. 추가했을 거예요. 200원인가 20원인가? 혹시 기억나요? 그러니까 조합까지 정보를 밀려니까요. 정부 조합 그 말만 아니었으면 그냥 네. 네, T.M.I. T.M.I. 주가 안 빠지고 음. 오히려 그냥 조금 빠진 정도 음. 8%가 뭡니까 하루만에 그렇게 큰 기업이. 네. 아 일단 뭐 C.O.가 잘 해야 되는데. <laughs> T.M.I.입니다. 네. T.M.I. 문제가 있고요. 네.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이스피디아 음. 50억 달러 똑같이 네. 발표했는데요. 네. 어, 지금 뭐 밸류액트 어, 네. 지분을 매입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하지만 이게 보게 되면 네. 조금 최근에 많이 하락했죠. 담당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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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건데 부킹홀스에 네. 비하면 상당히 좀젖어왔던거 아니,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음. 다 좋은 회사라고 보셔야 음.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스피디아는 네. 이제 그뭐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스피디가 처음에 산에 벤처 같이 렇게 생긴 회사예요. 오, 어디 산해 벤처 쪽 시경부터 시작?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소 아 걱정하지 마소에 네, 거기서 이제 사내 면적까지 나왔다 어... 분사해서 독립된 회사다 이렇게 또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언급됐습니다 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음. 주가는 뭐 바닷가에서 올라온 정도니까요 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테슬라 어 지난번 머스크의 어떤 토로 네네네. 했던 것들이 네네. 이번에 금리가 빠져서 반응 올라왔죠. 아, 그 그런 것 거죠, 것 그런 거고. 인도가 또 상당히 최근 감면해주면서 애정을 표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봤더니요 인도가 꼬시는 거야. 사사 꼬시면서 와서 한번 해봐라. 딱 꼬시는 거죠. 네, 꼬시는 건데 네. 어 사실은 인도는요. 네네. 인도가 어떤 친환경을 추가하는 추구, 거 맞는데 네네. 개인적으로 위원이 안 가시 않습니까? 아전안 가죠. 위원이 님안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 저는 하도 <웃음> 아니 이제 <laughs> 물, 물 물만 마셔도 네. 다 장염 걸인데 물이 는 가냐면. 전기차가 당장 시급한 게 아니다. 더더 급한 게 많다. 다른 <laughs> 거 때문에. 제가 안 가는 나라가 많은 여행들 가지면 안 가는 나라가 죽을 때까지 갈 이유가 없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죠. 인도, 북한? 인도 아이, 북한은 아, 북한이고, 아 부, 북한은 이, 북한 은 북한이고 인도랑 저기죠. 터키 에 제가 안 가죠. 트르키예. 트리키에. 트르키예는 어, 깨끗한 트르키예라 트리, 아, 위험하니까. 아니, 아, 제가 여태까지본 뭐 네. 테러나 이런 영화의 모든 음. 곳의 상당 부분은 뭔가 트르키예의 그안안 그런가? 이렇게 뭐 도시 있잖아요 수도. 예, 예. 거기서 상당히 많은 테러 납치 이렇게 아 많이 나옵니다. 아 이거 <laughs> 아, 아, 무서워요 거기 그런데. 아, 그런 그렇습니다. 나라 무섭니다죠 예.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네. 다만 인도에서 원하는 거 그겁니다. 공장을 여기서 만들어라. 거죠, 거죠. 하는, 아, 거기, 그거죠, 때문에, 그거죠, 하는 그거죠. 거기 때문에 네. 어, 테슬라가 어떻게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좀 추이로 보시면 좋같습니다 결국은 것 같습니다. 공장에 네. 인도에 갈 수밖에 없다고 보이죠. 일론 머스크요? 아 그러면. 어... 네. 네. 근데 그렇게 그런 비싼 차를 살수 있을까라는 인도가 그 비닛빈 v 이 p 엄청, 어, 엄청 큰 데다가 어. 인도가 지금 가장 크게 성장하는 나라인데다가 어, 어. 인도가 어. 엄청나게 지금 그 개발도상해서 SOC도 엄청 하고 있잖아요. 어, 어. 그런데다가 가장 좋은 게 물론 어. 공장 자동화를 따라더라도 어, 네, 네. 언어가 되잖아요. 공장 어, 언어가 되죠. 영어란 어. 거가 되기 때문에 인도는 매력적인나름이 분명하죠 음. 제가 그래. 안 가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일단은 뭐~ 락시아부터좀 없으면 좋은데 이거 <laughs> 그게 아니 그게 아직까지 있는 국가에서 전기차는 좀 에.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싶어서 에. 그것부터 없애고 일반 에. 대중교통화 시킨 다음에 그다음 전기차 가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갑자기 근데 오토에 타다가 뭐~ 갑자기 전기차 딱 갖다 놓으면 <laughs> 수도에도 말이죠 수도 에. 그냥 수도 해피 달에서도 수도가 없는 데가 많아요 <laughs> 수도 시설이 없는 데가 많아요. <laughs> 수도가 예.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예. 수도가 없으면 뭐가 떴겠습니까 당연히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 네. 가수가 없겠죠 수도 없는데 가수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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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습니다 전기차가 좀 음. 멀어 보이는데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세 번째 종목은 보잉인데 최근에 수조가 증가하고 있고 음. 또 중국이 칠산스 맥스 규정을 운항을 취소했다가 응, 응. 이번 회담을 통해서 좀 풀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건데 응. 이번 회담이 어떤 결과 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아, 우리 우리 친하다. 우리 싸울 마음 없다. 잘해 도 이거 아닙니까? 4 시간 동안 한 말이 별로 없고 팬더만 네. 주고받고 하는 뭐 정도까지 뭘 봐도요. 팬더. 아, 팬더 다시 그러니까 오래된 팬더. 다시 펜더? 공주고 하는 건데. 그리고 또그 네. 한국가 모르겠어요. 제가 참여잘 모르는데 시진핑이 또. 음. 바... 저녁 먹을 때야나 왔으니까 우리 야 우리 형 우리 동생들 아 그들 와 어~ 그래서 미국에 내노라는 기업들이 쫙갖이나밥먹으러 음. <laughs> 그게 다죠 뭐~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이요 네. 그거 말만안알수 있겠습니다 독재자 이런 아, 뭐 말씀을 독재. 안 해서 네. 좋은데 지금도 네. 그 름을 쓰시더라고요 독재는 맞긴 맞는데 좀 기분 나쁜 말 아닌가 네 제가 네. 보여집니다 네. 참고하시고 음. 보잉까지 올라갔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보잉이 정고점은 제가 보기에 아직 멀었죠. 아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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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세기에 가능할지도 모릅니다요 솔직히. 아, 제가 어, 오, 근데 네. 아니 그왜 왜냐하면 빠르게 올라가면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어, 지금 주주가 상당히 많, 주주분이 많거든요, 대한민국에. 네, 그렇죠, 그렇죠. 저도 주주이고, 오리공요체 주주. 주주분이고, 아, 5, 어,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로 보이니까요. 네. 멀리 투자하시고 네. 장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봤고요. 오늘 시장은 별게 없습니다. 네. 착공 거, 추가가는 뭐 기본요 내용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도 없으니까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은 음. 저는 오늘요? 네. 오늘 저는 좀 오늘 밀릴, 좀 밀릴 것 같아요. 오늘 밀린다고요? 아 그냥 하는 소리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예. 엔비디아가 다음 주 아닙니까? 21일이죠. 미리부터 사는 시점이 지금 아닌가. 그럼 엔비디아 올라가면 같이 빅세븐 뚫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음. 참 좋다고 보는데 위원님은 나쁘다. 저는 그냥 하는 예, 소리고 예, 예.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음, 음. 이제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음. 있죠 주식은요. 그리고 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왜 말씀드냐 겁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맞죠. 음. 올라가는 것도 걱정되고 떨어진 건 떨어니들 걱정되잖아요. 음, 음. 네. 그래서 부사장님 매번 보여 주시잖아요.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계속 주식을 갖고 왔으면 연평균 10% 수익률이고 예, 그렇죠. 10%, 예. 보통 그런 것들 한 30일 정도만 없그 음. 없으면 수익이 하나도 안 나가고 음, 음. 30일 이상 내면 마이너스인데 네. 최악의 경우 또 문제 아세요? 뭡니까?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진다고 음. 내려서 팔았어요. 네. 그래서 정확히 10일 있다 열흘 있다 다 샀어. 음. 그런 사람이 최악이도 만약 <laughs> 그런 또가 어. 있어요. 어. 최악의 날 팔고 열흘 음. 후에 다시 샀잖아요. 음.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50퍼센트인가. 그래서 겁난다고 팔지 마시고 수익났다고 팔지 마시고 좋은 주식은 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한테는 음. 분할 매수, 분할 매수. 간단한 질문 드리면 네. 트랜스타임 35달러 특별 배당 지급 오늘 나오죠? 네네네네. 나오면 금방 딛고 올라가겠죠? 회복하겠죠? 그게 제가 찾아봤는데 네, 네, 네. 웬만한 것들은 이제 정기 배당 이 음. 있는 건 나오는데 그건 네. 안 나오 안 나오죠? 안, 나오, 안 네.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 음. 하나까만 말씀드릴까요? 네, 어떤 겁니까그 뭐 3.5%에 35%니까 음. 일정수 그럼 배당 락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당 있겠죠. 있습니다. 뭐 일주일 걸지 열흘 걸지 회복 될 텐데 음, 음. 문제는요 그 회사가 음. 연간에 한번 주는 것 같지만 음. 안 주는 적도 많았는데 잘안 주죠. 네, 그런데 2019년인가에는요. 음. 2019년인가 제가 한번 그때 보여드렸었는데 음, 음, 음. 그때는 한6 개월 만에 두 번을 줬어요. 아 그런 또줄 수도 있어요. 어. 그러면 한번 네. 2019년을 어. 기억하는데 음. 봄에 주 가을에 주두번 음, 줬어요. 음. 이따라서 저는 그런 특별 배당을 네.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엄청 좋은 경험이잖아요, 이 언니. 그때 무슨 소재죠? 부사장 님 덕분에 처음 예, 예, 한번 예, 받았었는데, 예, 예. 기 그때 아, 아, 노트, 노트. 아,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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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아서 노트 엔트리가요. 그런 거 받으면 되게 좋기 때문에 음.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또 내일 주말 라이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주말 라이브 있어요. 예, 예, 아까 예, 말씀드렸던 예, 예. 두 가지 주제. 두 가지 있습니다. 예. 예. 첫 번째 주제는 이번 실적 시즌에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주가 아직 흐리멍텅한 거. 네. 예. 예. 그게 아까 말씀하신 아리스타 그게 음. 들어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작년에 말이요 작년에. 올해 말고요. 작년에 엄청 안 좋았잖아요. 네. 특히 다우 30개 중 제일 떨어진 게 세일즈포스닷컴인데요. 아안 좋았죠. 올해요? 네. 제일 올해. 많이 올라 다우 주식이 세일즈포스닷컴이에요. 65% 정도 예, 올랐어요. 예, 예, 오늘까지 예. 제가 보니까. 그래서 다코스 한번 찾아봤어요. 오히려 많이 다크오스. 떨어진 거 예. 많이 떨어진 것 중에 예. 내년에까지 가면 음. 괜찮을 것 같은 거. 음, 음, 그런 거 한번 찾아봤습니다. 음. 그래서 전체 25주 종목. 음. 내일 9시에 뵙겠습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옷을 꺼멓게 입고 왔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다코스들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내일 보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 예. 하 다음 예. 주 며칠이죠? 예. 다음 주 주택 십 십일월 이십이일 정기세미나 있습니다.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네, 왜 네, 말씀드리냐면 정기세미나를 네, 네, 하시기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네. 미리 또 사전 혜택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네. 우리 우리 h m t s 에 들어가셔갖고 네. 우리 세미나 하겠다고 신청 네.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끝단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주식도 상승 하락 방향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수수료 계약당 일 달러 실시간 시세 최대 육 개월 무료. 거래 시 300만원 혜택까지?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옵션 거래도 역시 키움증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